일단 가족 4명들과 함께 더할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꿀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삶의 기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매일매일 얘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때 정죄하거나 또 제가 우월감을 갖거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올한 해였다는 것이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어도 또 봤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제 마음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올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좋으신 분들과 자전거를 타게 돼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자전거를 타는 동안 너무너무 좋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행복하고 자전거 팀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건강도 찾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힐링되는 아주 좋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재료들을 엄마한테 주셔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과 반찬을 차려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여친구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된 점을 감사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죠. 지금 고양이가 이게 그 고양이 꼬리예요. 야! 아침 먹자마자 점심 뭐예요? 물어봐주는 우리 건강한 두 아들. 그리고 서럽지만 늘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남편. 늘 우리 가족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행한 재택근무로 인해서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저희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7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빠가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목사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안겨주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교회 교회 가족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함께할 예배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드리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1년 연수 동안 뜻하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 놀라고 불안했습니다. 정말 돌아오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그 제한된 환경에서만 지내게 된 것이 힘들고 불편했지만 오히려 가까운 공원도 자주 가게 되고 교류가 많지 않았던 연수지 선생님들과 더 어울리게 되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만나고 또 어느 곳이든 모일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였는지. 보던 승인책이 있습니다. 참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조금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에 그 승인책을 발행하신 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정말 명품 성경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오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몇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무대가 저에게 정말 소중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이렇게 다시 이 귀한 저의 일터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때문에 더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제 여자친구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외할머니 댁에 일을 도와드리러 갔다가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잘 완쾌를 해가지고 그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아, 유상원 가족입니다. 언제나 좋은 예배와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 성도 헨리 마츠다라고 합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죠? 아,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실망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힐링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고 또 함께 결혼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감사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들이 큰일 없이 한 해를 보낸 것입니다. 명품 김밥 여사장입니다. 저는 항상 되게 함께하는 교회하고 5년 동안 같이 얼굴 보면서 다시 안녕하세요. 목사님, 집사님, 자매님, 함께하는 식구들과 일요일마다 함께 얼굴 보면서 잘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얼굴을 뵙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함께하는 교회와 식구들과 더욱더 자주 웃는 얼굴로 저희 김밥집에 식사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사님 자주 좀 오십시오.